네, 공기 속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깨끗한 물까지 공급해주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?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친환경 미래 수소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부산에 등장했습니다. 김건영 기자입니다. 검은 먼지로 가득 찬 풍선 속 공기를 자동차가 빨아들입니다. 대신 자동차 뒤쪽 배기구와 연결된 풍선은 깨끗한 공기로 부풀어 오릅니다. 차량 내 필터로 미세먼지를 걸러내 도로 위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수소전기차입니다. 이런 수소전기차를 운행할 경우 배출되는 물질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는 차이가 많습니다. 일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이 수소전기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배출됩니다. 시간당 1.5리터 정도가 배출되는데 이 물로 이렇게 작물 재배도 가능합니다. 수소전기차는 전기도 만들어냅니다. 완충차 한 대면 100제곱미터 가정이 9일간 쓸수 있는 전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수소전기차 제작 국내 기술력은 세계적입니다.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도 99%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수소도시 구현을 내세운 부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4,600대 보급에 나섭니다. 전국 최고 수준인 대당 3,4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. 당초 계획보다 한 5배 정도 늘렸는데 앞으로 어떤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미래 수소사회 체험 전시장인 수소전기하우스는 오는 2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KNN 김관영입니다.